안녕하세요. 전미아가 오늘 또 탐석을 왔답니다. 또 열심히 갈대밭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오랜만에 또 좋은 호피를 한점 봤는데요. 물이 끄적여갖고 안 보이네요. 아휴. 아주 이쁜 호피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무거라, 아이고 무거라, 아이고 무거라, 아이고 무거라. 아주 이쁘고 좋지요. 물속이 아니면 아예 없네요. 이게 다니기가 더 힘들고 그렇네요. 이걸 또 깨끗이 모여보면 좋은 또 이쁜 호피가 또 나온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우리 화산 약초가 또 좋은 호피를 또 해다 놨네요. 콤부가 자잔히 잘 나왔네요. 이 한 점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파가 심하네요. 그래도 재밌게 보세요.
또 화상 야초가 한 점 해놨다고. 이렇게 그냥 고약은 또 워낙 오락했네요. 아이고. 길도 없고 못도 없고 그냥 고약하고 또 가기가 힘드네요. 그래도 해치고 가야죠. 안전은 호피다고 애 쓰고 강께 또 내려가려네요. 또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또 한 점이 우리 해던 야초가 놔두고 갔네요. 제가 또 닦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닦아놓고 또 좋은 호피가 한 점 또 나왔습니다. 한쪽에는 완전히 황금 호피네. 한쪽에는 황금 호피야. 색깔이 너무 죽여주죠. 같은 호피지만 한쪽에는 너무 아름다운지 한쪽에는 좀 또 그러네요. 그런대로 또 멋있죠. 화상 야초가 또 대물을 한 점 봤다네요. 그래 또 오랑께 또 가야죠. 가서 또 좋은 대물이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옹사언니 고약에도 우리 구독자님을 생각해서 이거 풀밭을 헤매고 또 가봐야죠. 아이고 그냥 걸리고 가기가 엄청 힘드네요. 여기는 누가 많이 댕기셨는가. 길 같은 게 조금 나 있네요. 예, 요리 가면 좀 쉬운 것 같아요. 또 부지런히 가갖고 보여드릴게요. 화산이 이렇게 크고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물 쪽에서 건졌네요. 물이 너무 깊어갖고 뺏내기가 엄청 힘들었답니다. 아따 호피가 진짜 잘 나왔네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진짜 아름다운 호피죠. 진짜 크구만. 이렇게 물 속에가 대물이 이렇게 숨어있구만. 물이 깊어갖고 깨긴 하겠어. 귀엽다. 너무 좋다. 여기는 완전히 가을 단풍이 뭐예요? 가을 단풍. 크고 잘 나오고 좋네.